네, 5장의 세 번째 섹션이죠. 5.3 하이파서시스 테스팅 포 프로포션입니다. 네, 하이파서시스 테스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설 검증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내용을 볼까요? 세계상의 모든 만 1세의 어린이들 중에서 한 번이라도 어떤 백신을 맞은 어린이들의 비율이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20%, 50%, 80% 셋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똑같이 누구한테 내느냐 하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맞출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보는 거죠. 보는 건데 검증을 좀 해보는 겁니다. 가설을 좀 세워봐요. 어떤 가설을 세우느냐 하니까 이 특별한 주제,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여기 어린이들의 복원에 관한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뭐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복원에 대해서 전혀 무뇌한이라고 되나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33% 정도의 확률로 맞추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냐니까 3개 중에 하나니까 그냥 눈 감고 찍으면 33%잖아요. 맞추는 확률이.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H-NOT이라고 표현합니다. null hypothesis, hypothesis라고 표현해요. H-NOT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어떤 주장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주장이냐니까 이것은 그래도 배운 사람들은 조금 뭐 눈 감고 찍는 것보다는 좀 더 잘 맞추지 않겠는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답을 맞추는 사람들의 비율이 뭐 50%는 되지 않겠는가? 뭐 40%는 되지 않겠는가? 어쨌거나 33.3%보다는 높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얼터너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단하는 방법은 일단 요게 이 문장. 그죠? 이 문장이 맞는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해봤을 때 이 사람들의 그 정답을 맞추는 비율이 그냥 눈 감고 찍었을 때 맞추는 비율과 같다라고 하는 이겁니다. 이게 그게 H0예요. 그죠?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좀 다르다. 더 잘 맞춘다는 게 HA잖아요. 그래서 실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고 그 사람들의 응답률이 여기에 맞는지 아니면 여기에 맞는지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샘플링이고 그리고 컨피던스 인터벌이고 그리고 프로포션이고 이게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H0를 null hypothesis라고 그러고 그리고 alternative hypothesis, HA, sub A로 표현합니다. 그죠? 자, 기본적인 원리는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고 박스 속에 사과와 그리고 배가 5대5의 비율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A와 B와 C와 등등등등등등 뭐 만 명에게 박스 안에 손을 넣어서 뭐 사과가 예를 들어서 지금 5대5의 비율로 몇 개 들어있느냐니까 박스 안에 사과가 배 합해서 뭐 1000개쯤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죠? 1000개의 사과와 배 500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500개 들어가. 그걸 잘 섞어요. 잘 섞은 다음에 만 명의 사람들에게 야 손을 집어넣어서 사과와 배를 꺼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꺼내보겠죠. 열심히. 그래서 이걸 분포도를 작성을 하면은 요런 어떤 뭐 요런 형식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요런 어떤 분포도가 만들어지겠죠. 어떤 분포도가 되나요? 사과와 배를 5대5로 뽑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사과와 배를 4대6으로 뽑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6대4로 뽑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뭐 0대10으로 혹은 10대0으로 그런 뽑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10대요. 10개를 뽑았는데, 그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normal distribution에 의해서 보면 5대5로가 가장 빈도가 많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는데 그러면은 A가 뽑았을 때 A는 0대 이렇게 뽑은 거예요. 그리고 B는 뭐 5대5로 뽑았습니다. 뽑았고 C는 3대
7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내는 겁니다. A와 B와 C에게 똑같이 문제를 내요. 어떤 문제를 내느냐 하니까 사과와 배가 5대5의 빌로 이 박스 속에 들어있다라고 있는지 아닌지 Yes 혹은 No라고 니들이 맞춰봐라. Yes or No입니다. Yes or No. 뭐냐니까 문제는 사과와 배는 5대5로 들어있다 라고 하는 문장에 대해서 이 문장에 대해서 Yes or No로 대답을 하라. 그러면은 그럼 A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1대10이 아니네. 얘는 0대10이 되겠네. 0대10. 사과는 하나도 못 뽑고 배만 10개를 뽑은 거예요. A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만 명이 뽑다 보면 만 명 중에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B도 있고 C도 이렇게 있죠. 그런데 A는 생각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을까요? A는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A는 No라고 대답할 거고 B는 Yes라고 당연히 대답하겠죠. 그죠? Yes. 그리고 C는 고민을 좀 할 거예요. 아, 이거 5대5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것도 같고 좀 애매하다라고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사과는 500개, 사과와 배는 500개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A와 B만 보죠. 일단 그럼 A는 노라고 대답을 했고 B는 예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죠? 그럼 A는 왜 노라고 대답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5대5로 들어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 세상에.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거는 있을 수 불가능하진 않지만은 정말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지. 그러므로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일단 모르니까. 정답을 모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죠. 그리고 B는? 그런 것 같네. 내가 뽑으니까 5대5 맞더라.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A와 B의 머릿속에는 벌써 이미 이런 분포도를 그려서 자기가 뽑는 것이 이 전체 정규 분포에서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를 나름대로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해서 중심으로부터, 중심이잖아요.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정적으로 대답하게 되겠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죠? 딱 중심에 있으면은 간단하게 예스. 그죠? 여기 있으면 약간 망설이다가 yes. 여기 있으면 아주 많이 망설이는 지금 C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예 이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생각할 것도 없이 no라고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가설 테스트입니다. 가설 테스트는 뭐 단순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해요. 그래서 A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no, B는 yes, C는 망설이고 있나.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 이것을 이제 인터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것도 한번 또 다른 예제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보고 위에 있던 문제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맞춰보는 게 낫겠네. 그래서 가설, 좀 전에 봤던 가설은 이렇게 됩니다. P가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는 확률, 그죠? 확률이 0.33이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했던 아니면은 길 가는 뭐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던 대충 그냥 눈 감고 찍었을 때의 맞추는 확률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이고, 얼터너티브는 뭐예요? 얼터너티브는 아이고 배운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 얼터너티브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맞느냐는 거죠. 맞는 것은 실험을 해보는 거죠. 실험을 어떻게 해보느냐니까 실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1000명을 뽑아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라고 문제를 줘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이따 볼 겁니다. 좀 이따 보기 전에 다른 문제도 하나 더 보죠. 어떤 문제냐니까 이번에 5.17 문제입니다. 미국 법원입니다. 미국 법원은 어떤 피고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한 주장을 고려하죠. 항상 미국 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법원이 그렇죠. 무죄거나 유죄거나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하이파스시스 테스트로 우리가 나중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고는 무죄다. 그죠? 이게 H나시면은 피고가 무죄가 아니다. Guilty. 그는 H 얼터너티브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정답 좀 전에 문제 있잖아요. 정답 80%입니다. 여러분 맞췄습니까? 저는 못 맞췄어요. 저는 20%라고 했는데 80%에게 전 세계 어린이들 아기들의 만 1세 미만의 아기들 중에 80%가 백신, 어떤 종류의 백신이든 백신을 맞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좀 못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대학생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번 테스트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결과를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볼까요? 이거는 뭐죠? 그러네. 이거는 어떤 신약, 신약이 효과가 있는지, 특정한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하이퍼소시스 테스트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제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하이퍼소시스를 테스트 해보는 걸 한번 보죠. 그래서 그 좀 전에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50명이에요. 50명을 뽑아서 이 50명에게 좀 전에 줬던 그 문제를 내줬더니 24%가 정답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감고 찍은 것보다도 훨씬 더 성적이 더 나빠요. 어떻게 배운 사람들이 더 어떻게 못 맞췄단 말이죠. 이것도 특이하죠. 특이했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상당히 특이한 거고 상당히 중요한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중요한 걸 내포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24%만 맞췄다. 그러면 이것을 요 뭐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HNAC과 H alternative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죠? HNAC은 뭐예요? 33%라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33%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냥 눈 감고 이걸 50명을 그 뭐 대학을 졸업했든 어쨌든 간에 컴퓨터 상으로 50개의 표본을 만들어서 그 50개의 표본이 랜덤하게 1, 2, 3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끔 그죠?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 번을 돌려보겠다는 거죠. 그죠? 만 번을 돌려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여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 33%, 0.33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포가 되겠죠. 0.33, 0.32, 여기는 0.34, 뭐 쭉쭉쭉 해서 여기는 0.99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0.01 뭐 이런 식으로 맞추는 비율입니다. 만 번을 시뮬레이션을 돌보면은 결국 평균인 0.33에 가장 근접하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표본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그냥 50개의 표본을 컴퓨터 상에 만들어서 얘들이 랜덤하게 셋 중에 하나를 맞추게 한다 그러면 어떤 샘플에서는 33%의 확률로 맞았을 것이고 어떤 샘플은 이렇게 맞췄을 것이고 어떤 샘플은 이렇게 맞췄을 것이고 그 각각의 맞춘 비율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노멀이 나오겠지. 이거는 왜 노멀이 나오는가요? 노멀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네. 계산해 봐야 되겠구나. 왜냐니까 50% 33% 곱하기 p가 33% 그리고 1-p 곱해줘야 돼요. 곱해서 이거 10, 숫자 10보다 커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거는 좀 이따 생각하도록 하고 그래서 24%가 나오는 경우 24%가 여기 어딘가 있겠죠. 24% 요게 0.24입니다. 0.24가 되는 게 요게 0.33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Z밸류잖아요. 컴피던스 인터벌이죠. 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중간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전에 우리 사과와 배의 경우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사과와 배의 경우처럼 중간에서부터 멀면 멀수록 요게 아니다 라고 요걸 부정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0.24는 요걸 부정할 만큼 거리가 먼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죠. 0.24가. 그거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보는 방식. 그래서 좀 전에 여기 나와있네 이미. 그래서 NP가 12가 되고 N1-P가 38 이렇게 해서 둘 다 10보다 넘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95% 컴피던스 인터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5%의 컴피던스 인터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좌우 양쪽으로 0.25%씩 이 있는 거죠. 그죠? 좌우 양쪽으로 0.25%가 있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할까요? 요만큼 컴피던스 인터벌은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잖아요. 색깔을 지면 안 되는구나. 그죠? 여기 들어가면은 컴피던스 인터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받아들이고 여기를 벗어나면은
리젝트하겠다는 거예요. 사과와 배의 경우가 똑같습니다. 어느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는지에 따라서 내가 리젝트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기준선을 어디다 잡았느냐 하니까 양쪽으로 0.25 0.025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0.025 0.025 우리가 계산한 이 value 좀 이따 계산할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리젝트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95%입니다. 그죠? 95% confidence interval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일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0.24를 가지고 계산해 볼 수가 있죠. 이거 거북이 한 마리입니다. 거북이 한 마리. 지난 에피소드에 거북이와 토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해 봤더니 스탠다드 에러 추정되는 것이 0.06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95% 인터벌이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1.96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되나요? 0.2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니까 0.12부터 0.358 사이란 말이죠. 그죠? 0. 요걸 좀 뚫을까요? 0.122 그죠? S부터 요 정도 0.358 이 값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거 지워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 간격 사이에 있으면은 받아들이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H0로 H0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H0을 리젝트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리젝트 받아들이는 것을 리젝트 fail to reject라고 표현합니다. accept라고 하는 말. accept equal은 아닙니다. equal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하는 말이 쓰이는 말이 failed to reject입니다. reject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 H not을 accept 한다고 하지 않고 H not을 failed to reject 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accept라는 말을 쓰지 않고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 말을 쓰는지는 좀 이따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두 가지 하나예요. 그럼 H0를 reject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H alternative로 하는 거죠. H alternative는 어떤 의미냐니까 reject H null H null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H0를 accept 했던 말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accept 했다고 하지 않고 HA를 accept라고 하지도 않고 accept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것도 비슷한 게 이렇게 reject H0라는 거죠. 이 말을 쓰지 않고 이 말 안 쓴단 말이에요. 이 말 안 쓰고 이 말을 쓰고 이 말을 쓰지 않고 이 말을 쓴다는 거죠. 그죠? 그 좀 알아 왜 그렇게 하는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십니까? 혹은 자유당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묻는 말에 NO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 NO라고 민주당을 지지하느냐는 말에 NO라고 대답하는 것이 자유당을 지지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리젝트했을 뿐이죠. 그죠? 그게 리젝트입니다. 리젝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럼 좀 이따 그 얘기는 좀 더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게 되죠. 이런 수치 0.12, 0.358 사이 되는 거죠. 그런데 0.33은 이 중에 있죠. 이 중에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그 null hypothesis는 P0가 0.333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리젝트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니까 이 범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we do not reject the null hypothesis입니다. 그러니까 accept 한다는 말이 아니라 not reject예요. not reject. 그래서 accept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는 아주 미묘한 차이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accept라고 하지 않고 failed to reject라고 하고 그렇죠? not accept라는 말 대신 failed to reject 혹은 not reject 또는 not reject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simplicissimus은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대학 교육을 받은 성인들이 그 유아의 백시네이션 문제를 단순히 그냥 추측,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값을 찍은 것이다라고 컨클루드 할 수가 없는지, 결론 내릴 수가 없는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0.333의 범주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null, 그러니까 H not 문장을 리젝트를 하지 않았죠. 그죠? 리젝트를 하지 않았으니까, 리젝트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러면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이 문장에 대해서, 이 질문, 그러니까 UI의 뭐예요?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찍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을 리젝트하지 못했죠, 지금. 리젝트하지 못했다는 것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말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이걸 리젝트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전공 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답을 찍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차이점, 미묘한 차이점입니다. 자,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로슬링에서 지금 그러니까 유엔에 의하면은 지금 오늘날 0세부터 15세 사이의 청소년,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구가 20억 명이에요. 20억 명이고, 그렇다면 유엔이 추정한 2100년도에 이 연령대의 인구수가 얼마나 될것 같나요? 그래서 40억 명, 30억 명, 20억 명 중에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